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가족법회가 만들어져서 운영을 잘 하고 있습니다만은 근래에 들어서 여러 가지 행사들로 인해 가지고 이 가족법회가 상당히 오래간만에 이루어지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을 합니다. 본산 체육대를 비롯해서 많은 행사들로 인해서 그래서 우리 신도님들이 오늘은 이 가족법회를 너무 오래간만에 보기 때문에 가족법회가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린 분들이 많아서 법회 성원이 되기가 대단히 어려울 거다라고 하는 예상을 했는데 제가 우려했던 부분을 말끔 씻어서 되게 많이 참석을 해주셔서 정말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은 아마 중부 지역에 있는 어린이들이 이천의 장화사에서 모여가지고 체육대회를 합니다. 그래서 일부의 우리 간부님들과 또 자모회에서 아이들을 뒷바라지를 위해서 오늘 아주 새벽에 일찍 이천을 간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많은 분들이 행사를 위해서 가셨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이 법회가 모처럼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부분을 많은 사람들이 정성으로써 참여를 해서 더욱더 큰 의미가 있는 법회가 아닌가 싶은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이 법회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기를 맨날 들어보면 그 내용이 그 내용인데 왜 맨날 오라고 그러는지 모르겠다 이런 생각으로서 법회에 참여하는 분들도 혹여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좀 가면 먼저 번에 들었던 거 말고 딴 이야기 그러니까 새로운 이야기들로 주로 법회가 이루어지고 그러면 훨씬 좋을 텐데도 불구하고 뭐 맨 그 스님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 그것밖에 안 되니까 더 새로운 이야기를 하기가 사실은 쉽지 않은 것도 있을 겁니다만은 우리가 그 법문이라고 하는 부분의 내용을 잘 이해를 해보고 넘어갈 필요가 있겠다. 부처님을 믿거나 하나님을 믿거나 뭔가 종교라고 하는 부분은 어떤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 믿는 종교이기보다는 내 마음이라고 하는 부분을 어떻게 사용해서 보다 편안함을 얻고 소위 말하는 행복이라고 하는 부분의 단어를 완성시켜 갈 거냐라고 하는 부분에 그 목적이 있는 것이 바로 종교의 참 의미가 아니겠나 싶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흔히 보면 종교라고 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장르를 믿음이라고 하는 부분을 통해서만이 종교가 성립되는 걸로 알고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시지만 저는 믿음이라고 하는 부분을 통해서 자아의 본성을 소위 바꿔가는 갖고 가는 것이 바로 종교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싶습니다. 어저께 이제 어떤 분을 만났는데 그분의 종교는 아마 불교가 아닌 기독교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분에게 제가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를 가지고 있는 분인데 저하고 대화가 잘 될까요 안 될까요? 잘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문제는 너하고 너는 기독교 나는 불교니까 말이 안 돼. 그래가지고 입을 다물어버리면 또 이게 스님으로서의 자질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것도 또 아니잖아요. 그래서 기독교이지만 뭔가 공통 분모가 있을 거다. 그래서 이제 그 이야기를 풀어서 제가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기독교라고 하는 부분도 궁극적으로 모든 인류를 행복하게 하기 위한 가르침을 통해서 존재하는 거라고 보고 있고 불교라고 하는 부분도 모두가 다 행복하게 살기 위한 방법을 얻는 것이 저는 불교라고 본다. 그런 면에서 봤을 땐 불교라고 하는 부분이나 타 종교라고 하는 부분이 결코 그 목적이라고 하는 부분은 차이가 없을 것이다. 그런데 그 세상을 보는 관점은 기독교가 보는 관점과 불교가 보는 관점의 차이가 있는 것이 하나가 있다. 그게 뭐냐면 기독교라고 하는 부분은 바로 내 삶의 행과 불행이라고 하는 부분은 나의 의지에 따라서 선택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어떤 신이라고 하는 부분의 존재에 의해서 그 존재가 허락했을 때만이 행복해질 수 있고 그 존재가 허락했을 때만이 또한 불행해질 수 있다라고 믿는 것이 기독교의 가르침이라면 불교라고 하는 부분은 어떤 신에 따라서 신의 존재에 따라서 내 자신이 행복해지고 불행해진다고 믿는 것이 아니고 내 자신의 노력 여하에 따라서 세상의 삶이 행복해질 수도 있고
불행해질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정의하는 것이 큰 차이일 거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게 보면은 종교라고 하는 부분을 통해서 갈등을 일으키는 경우가 무척 많습니다. 종교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차도 한 잔 마시는 걸 인색하게 생각하고 있고, 종교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형제지간에 갈등을 일으키는 경우들이 우리 생활 주변에 무척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것이 크게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기독교를 믿든 종교를 믿든 종교라고 하는 부분이 궁극적으로 행복이라고 하는 부분의 단어를 완성시키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라면, 그 부분이 어떤 종교인이냐에 따라서 갈등이 이루어진다면 이미 그 근본을 크게 벗어나는 행위의 결과를 만들어낼 수밖에 없는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교를 믿기 때문에 무조건 우리가 우월하다라고 하는 쪽의 생각을 해서도 안 되고, 상대가 기독교를 믿기 때문에 무조건 열등하다라고 하는 쪽의 생각을 해서도 안 된다 이거죠. 무엇을 믿느냐라고 하는 부분이 열등과 그 어떤 그 우열을 가릴 수 있는 척도가 돼서는 안 되는 부분이고, 단지 그가 어떤 행위로서 세상을 살아갈 거냐라고 하는 부분이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지금 절에 와 계시면서도 보면은 기독교적인 논리를 통해서 앉아 계시는 분들이 부쩍 많아요. 법회에 가면 소원이 이루어지겠지. 법회에 가면 아마 부처님이 나를 이뻐할 거야. 법회에 안 가면 아마 월도스님한테 찍힐 거야. 아, 좀 찍히면 어때, 그죠? 응? 좀 찍히면 어때요? 문제는 무엇 때문에라고 하는 쪽의 생각. 복을 받기 위해서거나, 스님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거나, 어떤 그 부처님에게 이쁘게 보이기 위해서거나, 이런 부분이 목적을 통해서 가는 불자보다는 누구에게인가 선택되어지기 위해서 법회를 간다라고 하는 부분이 생각을 한다면, 그것은 기독교의 논리와 다를 바가 하나도 없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럼 무엇을 위해서 와야 되느냐? 내 스스로의 존재를 찾기 위해서 절에를 와야 돼요. 내 스스로가 가지고 있는 업을 확인하고 그 업의 굴레에서 벗어나올 수 있는 부분의 방법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는 부처님을 찾아와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과연 우리 불자들 중에 아, 내가 가지고 있는 삶의 업을 벗기 위해서 법회를 가야 된다고 하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 것이며,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번뇌로 그득 차 있기 때문에 이 번뇌의 굴레에서 벗어나와서 참다운 불자로서의 삶을 실천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목표를 위해서 절에 오는 분들이 몇 분이나 있을까? 여러분, 절대 여러분들에게 지금 뭔가를 소위 그 잘못되었다고 비판을 하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처음에는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오더라도 가면서 그 마음은 점점 불교의 본질에 다가설 수 있는 부분의 행위자로 바뀌어져 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20년을 다녔다, 30년을 다녔다라고 하는 부분으로 자랑스럽게 표현을 하면서도 그 마음의 변화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 행위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이 일단 안타깝다라고 하는 거죠. 처음에는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소원이 있어서 올 수도 있고 부처님에게 이쁨을 받기 위해서 올 수도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뭔가 불교를 많이 이제 공부를 하고 법문을 듣고 그를 통해서 마음의 변화를 일으켜줘야 되는데, 법문이라고 하는 그 자체의 내용을 무슨 재미 삼아서, 옛날 이야기 삼아서, 그냥 지루하지 않는 어떤 그런 부분을 통해서 그냥 그 주어진 시간을 즐겁게 보내주는 것 정도로 인식하고 있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좀 안타깝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법문이라고 하는 부분은 궁극적으로 뭐가 되어야 되느냐? 내 마음의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가르침이 존재해야 돼요. 재미를 통해서 얻으려고 하는 쪽의 생각보다는 얼마만큼의 가르침을 내 가슴속 깊이 뿌리내릴 수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이 내용이어야만이 그것이 진정한 법문이 될 수 있지 않겠나 싶은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저께 제가 그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기독교라고 하는 부분은 참 믿기가 조금 아주 편안한 종교다. 불교라고 하는 종교는 참으로 믿기가 어려운 종교다. 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기독교라고 하는 부분은 모든 부분을 다 하나님에게 맡기면 돼요. 맡기면. 근데 우리 불교는 모든 부분을 다 부처님에게 맡겨서 돼야 안 돼요?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모든 부분을 다 맡겨서
되는 종교는 기독교고, 불교라고 하는 부분은 내 스스로가 내 스스로의 마음의 변화를 주지 않으면 안 되는 게 불교예요. 근데 오늘날 종교를 하는 걸 보면 기독교인들이 편하게 믿어요? 불교를 믿는 사람들이 편하게 믿어요? 한번 얘기 좀 해봅시다. 어디가 편하게 믿어요? 기독교인들은 정말 열심히세요. 일주일에 몇 번씩 교회를 가도 그걸 힘들다고 생각하지 않고 있고, 목사님 말씀이라 그러면 파수로 매주를 쓴다라고 하더라도 믿고 따라갈 줄 아는 부분이 정서를 통해서 그들이 기독교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불교는요 참 편해요. 사문사 다니는 사람 빼놓고. 사문사는 좀 골치가 아프지. 왜? 할 일이 참 많거든 이곳에서는. 뭐 밤에 불러내서 기도시키지, 낮에 와서 일시키지, 뭐 별걸 다 하라 그러거든. 근데 사실은 불교는 이게 얼고 매는 게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그 이제 자기 스스로가 하는 게 불교이다 보니까 스스로 하라고 두어버리니까 너무 편안해지는 거야. 그리고 때만 기다리고 앉았는 거예요. 어떻게? 때가 되면 부처님한테 이름 걸어놨으니까 떨어지겠지, 지가. 안 떨어지겠냐 이거야. 근데 이것은 불교가 아니야. 이름만 걸어놓고 기다려서 될 수 있는 부분이 불교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가끔 보면은요, 등인에다 하나 켜놓고 앉아가지고 소원이 안 이루어지면요, 있는 대로 신경질 내는 분들 많아요. 부처님이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그걸 똑 따먹고 마냐고. 그게 잘못되어진 거예요. 보시는 보시로서 끝나고 공양은 공양으로서 끝나야 돼. 그걸 바라는 마음으로 가는 것 자체는 이미 자기 복을 그만큼 감하는 게 되는 거란 말이죠. 뭘 먼저 만들어야 돼? 마음을 먼저 만들어야 돼. 수행이 없는 결과는 있을 수가 없어요. 그릇이 없이는 담을 수 없는 게 세상의 이치라 이거예요. 이걸 누차 강조하고 있는데도 법문이라고 하는 걸 항상 이런 식의 법문을 했는데도 귀를 틀어막고 안 듣는 거야. 무슨 소리냐 이거야. 절에는 분명히 부처님이 복 주는 곳인데 부처님은 복을 주는 분이 아니에요. 부처님 어떤 분이에요? 복이 이렇게 존재한다라고 하는 걸 말씀하시고, 복 짓는 방법을 말씀을 하시고, 지혜를 얻는 방법을 말씀하셨던 것뿐이지 복을 퍼주거나 지혜를 만들어주는 분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어요? 네. 바로 불교라고 하는 부분은 부처님이라고 하는 분이 어떤 신적 존재가 아닌 실존적 존재의 가르침을 통해서 중생과 부처의 차이가 없다라고 하는 부분을 가르친 분이 부처님이세요. 부처님은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부처의 성품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시켜서 가르친 분이에요. 우리는 뭘 해야 되는 겁니까? 부처님께서 너 마음밭에 우주를 얻을 수 있는 삶의 방법이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하셨고, 우리는 그 부분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건 딴 거 믿으라는 얘기가 아니야. 그러니까 기독교의 믿음이라는 자체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떨어뜨려주는 가피나 은혜를 믿고 가야 된다라고. 근데 불교는 부처님이 능력을 믿거나 부처님이 내려주는 가피를 믿는 게 아니야. 뭘 믿어야 돼? 부처님의 한 말씀? 바로 중생이여 너희 마음에 존재하고 있는 그 부처의 성품을 믿으라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어요? 믿는데 믿는 방법이 달라야 같아요. 엄청나게 다른 거야. 믿음이라고 하니까 똑같은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기독교적인 믿음이라는 자체는 그가 나한테 내려주는 부분에 대한 의심을 하지 않고 믿어라, 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부분의 믿음이라면, 불교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믿음은 어떤 거예요? 바로 내 마음속에 존재하고 있는 바로 우주이지. 자아의 본성, 그 부분은 부처님이 가지고 계시고 부처님께서 우주의 법계에 펼쳐 보이셨던 그 능력과 다르지 않음을 믿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그 믿음이라는 자체는 그 믿음에서 끝나야 되는 거냐? 아, 부처님, 당신 마음속에 당신이 가지고 있었던 능력, 당신이 가지고 있었던 우주의 법계의 모든 깨달음의 능력, 그것이 나한테도 내재되어 있다라고 하는 부분의 믿음이 그냥 있으면 되는 거냐 이거예요. 아니야. 그 믿음을 통해서 내 존재, 내 자아의 본성에 존재하고 있는 그 믿음을 어떻게 해야 돼요? 통해서 농사를 지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일컬어 부처님이 가르치는 지혜란 말이죠.
그것이 불교의 핵심이야. 그럼 법문이라고 하는 자체는 뭔 거냐? 바로 그 사실을 확인시켜주는 겁니다. 농사를 짓다 보면 가끔 의심스러워야 아니면 의심이 생기잖아요. 우리가 논밭에 농사를 짓다가 보면 콩알을 심고 파다를 심고 힘을 갖고다 보면 이게 초기 자사 크는데도 진짜 농사가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궁금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에? 있어요. 그럴 때는 누구한테 물어봐야 돼? 누구한테 물어봐야 돼? 아무도 찐하게 하네. 그걸 물어보는 것은 나보다 농사를 잘 짓는 사람. 에? 아 그래 안 그래요? 물어보면 되는 거 아니에요. 옆에 사람에게 내가 지금 이와 같은 형태로 지금 초기 잘하고 있는데 이게 잘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이거 물어보는 거야. 그럼 물어보면 옆에 있는 사람이 그래 그게 그렇게 된 거야 내가 작년에도 해보니까 그렇게 됐어. 그런 비분을 통해서 계속 갖고 가는 것 자체가 농부의 모습이어야 돼. 그리고 여러분들도 절에를 와서 법문을 듣는 것 자체는 내가 수행을 하고 내가 부처님을 열심히 믿고 있는데 이것이 잘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몰라. 그러니까 그 잘 되고 안 되는 부분을 확인하기 위해서 어디를 와야 돼? 법회를 와야 되는 거야. 아시겠어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을 확인시켜가는 거야. 그러면 내가 집에서 농사를 전혀 안 짓고 있었던 사람이 전혀 노력도 안 했던 사람이 와가지고 법회만 듣고 가면 그 법회의 가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무런 가치가 없는 거야. 무슨 얘기냐면 논밭에 콩씨앗 팥씨앗을 눈치도 않고 앉아가지고 옆에 쫓아다니면서 농사가 어떻게 짓는 거냐고 묻고만 다니면 그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 소용이 없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 법문이라고 하는 부분은 바로 불교라고 하는 부분이 장르를 실천해 나는 그 마음을 닦아서 실천해 나가는 방법론을 시시때때로 점검하고 그 시시때때로 정보를 얻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 자체가 법문이어야 되는 건데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는 법문을 듣는 것 자체를 그냥 재미 삼아서 어떤 사람이 저한테 와서 그런 이야기를 해요. 스님, 삼문사 법회를 갔더니요. 참 신기한 게 하나 있었어요. 뭔데요? 틈만 나면 박수를 치고 틈만 나면 그러는데요. 그건 내가 박수를 치고 알든 박수를 안 치고 알든 알면 되는 거지. 이게 뭐 그리 중요한 거냐. 재미를 통해서 흥미를 끌어내려고 하는 방편이었던 것이 그것이 그냥 다가 돼버렸어요. 그래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본질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돼. 그 불자가 절에를 가는 이유를 분명히 알고 가야 돼. 뭐 하러 가야 되는 거야? 마음 닦으러 가야 되는 거야. 부처의 본질을 깨달아 알러 가야 되는 거야. 스님에게 상담 많이 해야 돼요. 끊임없이 물어봐야 되는 게 원칙이에요. 끊임없이 자기를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가고 있는 길이 지금 바로 가고 있는 길인지를 확인해 봐야 돼요. 묻고 알아서 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걸 두렵게 생각하지 말라는 이야기. 그래서 법회라고 하는 부분은 바로 내 자신이 수행을 점검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느끼고 가는 부분들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법문을 하는 스님들에게도 가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남의 이야기를 하지 말고 듣고 싶어하는 이야기를 합시다. 수학 문제를 풀고 있는 아이에게 그 문제의 걸림의 현상에 대해서 풀어줘야 되는 거지. 그 아이는 지금 소위 그 구구단 정도를 외우고 있는데 방정식을 설명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 얘기예요. 구구단을 이야기하고 소위 고민하고 있는 아이에게는 구구단에 대한 설명을 해야 되는 거고 방정식을 고민하는 아이에게는 방정식에 대해서 설명을 해줄 줄 알았을 때 그 목마름을 해소할 수 있는 것이다. 근데 아이 수준은 지금 구구단을 고민하고 있는 아이를 통해서 방정식을 가지고 대입시켜서 설명을 해내면 아이는 마이동풍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이야기를 하자. 스님이 법문이라고 하는 부분도 궁극적으로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에서 해탈을 구해서 성불을 하겠다고 오신 분들은 내가 볼 때 크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우선 여러분들 뭐 때문에 오셨어요? 절에 오신 게. 에? 아 소원 이루러 온 거 아니야, 그죠? 소원 이루러 온 거예요. 그 소원 이루는 방법이 뭐예요? 마음 쓰는 거예요, 마음 쓰는 거. 우리 마음을 통해서 모든 부분이 다 이루어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마음 쓰는 방법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면 그걸로 족하다는 얘기죠.
근데 오늘날 이제 그 현실의 어떤 그런 불교를 보면 현실의 이야기보다는 현실과 동떨어진 이야기들을 너무 어렵게 끌고 가는 그런 경우들이 무척 많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흔히 보면 뭐 그 경전이 어떤 경전을 그 대입을 해서 법문을 할 거냐 뭐 여러 가지를 고민하는 경우가 많이 있지만 저는 항상 이야기가 뭐냐면 부처님이 초기 경전을 보면 다 무엇부터 설법을 하셨어요? 아함경이라고 하는 경전을 중심으로 설법을 하셨어요. 그 아함경의 내용이 주로 뭘 이야기하는 거냐? 사람 사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 사는 이야기. 그 왜 부처님께서는 사람 사는 이야기부터 하셨을까? 사람이 사람다워야 사람 공부를 하고 나야 그 이후에 공부도 하는 거지. 사람이 사람다운 삶을 만들어내지도 못하면서 그 이후에 공부를 한다고 하는 자체는 어불성설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사람이 사람다울 수 있는 부분 놓치지 말아야 될 덕목이 아닌가 싶어요. 어제 그저께 우리 그 사문사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강원도 노인학대 예방센터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사문사 신대인들은 그런 게 있는 줄 아세요? 그 우리가 얘기를 보면은 그냥 사문사 신대인들은 노인복지관을 운영을 한대 그냥 그것만 알지 노인복지관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뭐 거기에 기관이 서너 개가 이렇게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깊이 있게 이해하는 분들도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 이제 그 노인학대 예방센터라고 하는 부분을 운영을 하는데 그건 뭐냐면은 요즘에 노인의 학대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어르신들이 학대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학대는 어떤 거예요? 꼬집고 때리고 이런 게 학대예요? 응?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노인 학대 예방센터 그래가지고 밥을 굶기고 뭐 완전히 그 폭력을 가하고 뭐 와서 살림을 깨고 뭐 이런 부분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세상에 그런 일이야 몇 건 있으랴. 뭘 그 노인학대를 예방하거나 말거나 할 이유가 있으랴 뭐 이런 쪽에 생각을 했던 경우가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 그 노인학대 예방센터에 그 소장이 와가지고 하루는 스님 노인학대를 깊이 있게 이해를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 쉽게 이해를 시키고 뭔가 자각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어르신들을 통한 인권 연극제를 좀 하고 싶습니다 이런 얘기를. 그래서 너는 그때 무슨 노인들이 모여가지고 연극을 하고 말고 하냐 그게 무슨 효과가 있을 거냐 뭐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 그래도 이게 해야 된다 반드시 이런 부분이 장래가 필요하다 그래서 그럼 한번 그런 효과가 있으면 한번 해봐라. 그래서 수개월을 연습을 해가지고 어제 그렇게 경찰청에서 뭐 우리 지금 이 자리에도 계시지만 우리 뭐 지사 사모님을 비롯해서 한 400명 정도의 그 내 귀빈이 이제 모신 가운데 그 연극제가 있었어요. 근데 제가 그 자리에서 그걸 지켜봤거든요. 그걸 지켜보니까 나는 그 자리에 가기 전에 무슨 생각을 했느냐면은 나 같은 효자가 없다. 응? 나같이 완벽하게 남을 위해서 사는 사람도 없다. 이런 착각 있잖아요. 난 부모에게도 잘해. 난 형제에게도 할 만큼 해. 그리고 난 신도들한테도 참 열심히 사는 중이야. 이런 쪽이 착각 속에 머물러가지고 항상 좌우하고 살았거든요. 그래서 거기 갈 때도 내가 고개를 빳빳이 들고 갔어요. 나는 아 여기 아무런 소용도 없는 사람인데 그래도 내가 이곳의 책임자니까 이곳을 가야 되겠구나. 그래서 예비를 맞는 기분으로 가서 이렇게 앉아있다 보니까 그 어르신들이 어르신들의 이야기를 연극으로 꾸며가지고 무대에 올렸어요. 그 연극을 지켜보는 순간 전 처음부터 끝까지 거의 가슴에 복받치는 내 얘기구나. 내 이야기를 하고 있구나. 내가 저지른 행위를 무심코 저지른 그런 행위들이 내 가슴을 파고 있구나라고 하는 느낌을 가졌어요. 나는 과연 인간으로서의 역할을 지금 다 하고 있었는가. 그걸 보기 전에는 몰랐어요. 우리가 여러분 흔히 보면 내가 자식으로서 부모에게 하는 부분이 아주 잘한 것처럼 착각 속에 살아요. 가끔 전화나 한 통 하면 효자인 것처럼 착각하고 가끔 전화해가지고 밥은 꼭 챙겨 드시라고 엄청나게 효도하는 것처럼 누가? 내가 그래 내가 그러면서 내가 생각하기는 내가 출가를 한 중이
이만큼 가끔 전화드려가지고 약은 챙겨 드셨나요? 식사는 거르지 않으셨나요? 힘든 건 없으신가요? 맨날 이불만 떼우고 앉아가지고 난 효자인 것처럼 했다 이거죠. 근데 그 연극하는 모습을 보니까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고모양으로 살더라고. 다 고모양으로 살아. 그러고 앉아가지고 저는 효자인 것처럼 한 거였어. 무심코 무심코 지 입장에서 바라다 보는 행위로서 모든 유를 대변했다라고 하는 부분의 행위가 반복되지면서 우리 어르신들은 외로움에 떨고 있어요. 그게 우리 현실이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 자리에서 느낀 부분이 뭐냐면은 학대라고 하는 게 두들겨 파는 게 학대가 아니고 저렇게 어른의 입장에서 부모의 입장에서 생각하지 않고 지 입장에서만이 지 한마디를 통해서 그냥 그렇게 사라지다 보니까 내 아버지를 학대하고 내 어머니를 학대하는 결과가 만들어지는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했어요. 불교의 장르라고 하는 부분이 바로 이런 것들이에요. 이런 걸 변화시켜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예요? 사람이 사람 노릇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자식이면 반드시 부모의 입장이 되어서 한 번씩 고민해보자 이거죠. 내가 가만히 반성을 하고 눈물을 흘렸어요. 내가 마지막에 인사를 하러 올라가서 마이크를 잡고 말이 안 나오더라고. 너무너무 죄송해서. 누구에게? 내 어머니에게. 내 아버지에게.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내가 중이 됐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난 당연히 그냥 전화 한 통씩만 하고 내 의무가 끝났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우리 어머니가 원하는 건 전화 한 통이 아니야. 뭐였겠어요? 돈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야. 뭐야 오지? 자식 새끼 얼굴 한번 보는 게 소원이야. 엄마는 나를 많이 보고 싶어 하는데 나는 별로 엄마가 안 보고 싶어. 이게 문제인 거야. 여러분 이게 문제인 거예요. 내가 엄마가 많이 안 보고 싶으니까 내가 아쉬운 게 없으니까 안 보고 싶으니까 엄마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 자체가 학대들하는 얘기입니다. 효도가 별거 아니에요. 부모가 자식을 소위 보고 싶어하는 것은 돈을 원해서 보고 싶거나 어떤 효를 받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보고 싶을 때 얼굴 한번 보는 게 반주기예요. 그 연극을 보기 전에는 저는 그런 느낌을 못 가졌어요. 지금 내가 생각이 아 그냥 딴 일을 조금 줄이고 해도 조금 보고 싶어하는 마음이 그래도 근력이 있으니까 보고 싶은 마음도 있을 테니까 그 마음이라도 조금 채워드릴 수 있는 부분으로 가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인간이 인간답다라고 하는 부분이 바로 이런 것들이 이런 거를 소홀하지 않게 갈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사라지는 세상이 됐을 때 복은 저절로 올 것이고 공덕은 저절로 올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내가 왜 이 말하니까 다 울어? 울으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가 좀 인간답게 내 입장에서 보지 말고 어머니 입장에서 보고 아버지 입장에서 한 번씩 봐줄 줄 아는 마음들을 내자. 이게 누구의 마음일까? 이것이 부처님의 마음일 거다. 이것이 복을 부르는 근본일 거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마음들이 근본이 되셨을 때 역지사지할 수 있는 인간이 인간다울 수 있는 최소의 행위를 실천을 했을 때 그는 기도를 해도 기도가 될 거고 수행을 해도 수행이 될 거고 공덕을 지어도 그 공덕이 공덕으로서 분명히 나눌 거다 싶은 생각이 든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못한 마음의 인간이 인간으로서의 그릇을 형성하지 않고 그곳에 오직 복이 달기를 바라고 그곳에 공덕의 열매가 열매 맺기를 바란다라고 하는 자체는 대단히 큰 어리석음이 아닐까. 그래서 여러분 법문이라고 하는 부분이 바로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법문은 법회 중간에 스님의 이야기를 통해서만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인간으로서 인간답게 돌이킬 수 있는 부분의 행위 현장이 있다면 그곳마다 다 법문은 존재하는 거다. 사사불공이면 처처불생이라. 그래서 그 기본을 훼손하지 않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노력해보는 불자가 되죠. 그거 어려운 것 같지만 자꾸 느끼면 느끼는 것만큼 변화를 줄 수 있는 것이 예? 어떤 우리 마음일 거다라고 하는 쪽이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 마음을 자꾸 좋은 곳으로 선한 곳으로
인간이 인간다울 수 있는 곳으로 자꾸 습관을 들이고 그 습관이 반복되어지다 보면 그것이 나의 인격이 될 것이고 그 인격이 바탕이 되었을 때 참된 불자로서의 근본이 형성되어져 갈 거다. 그래서 여러분 법문이라고 하는 자체는 언어와 문자로 매개가 돼서 전달을 하지만 우리가 귀를 듣고 입으로 말하는 것이 법문이 다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마음속에 들어가가지고 피와 살이 돼야 돼요. 법문을 듣는 순간에 부처님 믿는 마음, 인간이 되는 마음이 그냥 귀를 듣고 빠져나가는 부분으로 귀를 듣고 내가 말로 전달할 수 있는 부분으로 끝나지 말고 뭘로? 가슴속에 새길 수 있는 마음이 되죠. 그 여러분 효라고 하는 부분도 마찬가지잖아요. 마음으로 받아들여져 보면 그게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효라고 하는 부분이 백행의 근본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죠? 효는 백행의 근본이다. 내 부모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으로서 어찌 세상의 선을 실천할 수 있겠냐. 근데 요즘 보면 내 부모에게는 그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를 통해서 아프게 하면서도 뻔뻔하게도 이 손으로서 세상의 선을 가장해서 그 움직이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게 우리 모습들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사문사에 우리 그 신도님들을 많이라고 하더라도 뭐 어떤 물질적 부분이 공급부 현상보다는 항상 부모의 입장에서 한번 쭉 생각해 볼 수 있는 수족이 말을 듣지 않아서 자식이 보고 싶은데도 볼 수 없는 부모를 위해서 기꺼이 그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그런 마음 그런 부분으로서 우리가 한번 세상을 살아보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법문을 듣는 방법의 첫째는 묵좌관지라고 했습니다. 묵좌관지 묵묵히 앉아서 뭐를 편안하게 관할 줄 아는 말 법사가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의 내용을 가슴으로 받아들여서 피와 살이 될 수 있는 방법으로서 법문을 들어가요. 그 다음에 법문을 들을 때는 친근현선하라 그랬거든. 무슨 얘기냐면 법을 잘 아는 선지식을 그 법문이라고 해서 다 법문이 아니니까 어떤 제대로 아는 스승을 만나라는 얘기입니다. 제대로 아는 스승을 만나야만이 제대로 된 법문을 들을 수 있어요. 근데 오늘날 보면 이 부분을 구분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잘못 띄어진 경우를 만나서 헤매는 경우가 많아요. 옛날에 부처님 당시에 앙굴리마라라고 하는 부처님 제자가 있었어요. 이 앙굴리마라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살인자. 몇 명의 사람을 죽었냐면은 99명을 죽였어. 그 99명을 죽였는데 그 앙굴리마라는 원래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스승을 잘못 만나서 악한 사람이 됐어요. 그래서 이 앙굴리마라는 원래는 아임사카라고 하는 청년이었습니다. 잘생긴 청년이었어요. 그래서 그 앙굴리마라라는 자체는 원래는 손가락으로서 소위 그 이 목걸이를 만든 살인마 뭐 이런 뜻이 앙굴리마라고 원래 이 앙굴리마라라고 하는 사람의 본래 이름은 아임사카였습니다. 그 이 아임사카라고 하는 사람은 참 머리가 좋고 의협심이 강하고 진리를 그리워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아임사카가 삶의 이치를 깨달아 법을 구하는 선각자가 되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스승을 찾아 나서다가 한 스승을 만났습니다. 근데 이 스승과 더불어서 공부를 하는데 이 아임사카는 머리가 좋고 잘생겼으니까 힘이 있고 그 스승을 능가할 수 있는 실력을 갖췄어요. 근데 이 스승에게는 누가 있었느냐 하면은 많은 제자와 더불어 아내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스승의 아내가 젊은
자기의 어떤 그런 그 남편보다도 젊은 아임사카가 자기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 아임사카를 한번 유혹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요즘도 젊은 사람 좋아하나요? 이 아임사카, 아임사카의 스승의 아내는 완전히 요염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그 제자, 그러니까 이 아임사카를 눈여겨봐가면서 그를 유혹하는데 이 아임사카는 그 젊은, 그 늙은 스승의 아내가 눈에 들어왔겠어요? 안 들어왔겠어요? 안 들어왔겠죠. 마음에 없었어요. 그래서 그 유혹에도 결태 넘어가지가 않아. 수년의 시간이 지나고 난 이후에 계속 유혹은 반복되지만 아임사카는 거기에 넘어가지가 않아. 근데 어느 날 스승과 더불어 많은 제자들이 수련을 떠나는 거예요. 이 절에서 공부를 하다가 이제 수련대회라고 해서 저쪽 먼 곳으로 어떤 호연지기를 기르기 위해서 수련을 떠나는 거예요. 떠나면서 누군가가 우리가 지금 거처하고 있는 이 집을 좀 지켜야 되지 않겠냐. 내 아내와 내 식수들을 누군가가 좀 지켜다고. 그러니까 그 기회를 잊지 않고 스승의 아내가 그 스승에게 뭐라 그랬겠어요? 아임사카 보고 지켜달라 그래라. 이만큼 훌륭한 사람이 없다. 그러니까 스승의 아내, 그 스승 아내의 이야기를 듣고 그 스승은 자기 아내의 청을 들어줍니다. 아임사카야, 너는 구태여 그 먼 길을 갈 이유가 없다. 너가 가지고 있는 실력이 이미 출중하니까 너는 여기에 머물러서 우리 가족들을 돌봐주고 나는 많은 제자들을 데려서 소위 말하는 수련을 갔다 오겠다. 기쁜 마음으로 떠나고 난 이후에 아임사카는 꿋꿋하게 자기 혼자 말의 수련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근데 스승의 아내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너무나 좋은 기회가 왔어야 안 왔어야. 그동안은 너무나 많은 눈들로 인해서 실컷 유혹할 수도 없었는데 모두가 떠나고 난 다음에 자기가 좋아하는 아임사카가 홀로 남았으니까 마음대로 유혹할 수 있는 기회가 왔잖아요. 그래가지고 맘 놓고 유혹을 합니다. 그런데 이 아임사카가 그 유혹에 넘어가 주지 않는 거예요. 사모님 정신 차리세요. 요즘 같으면 사모님 가정을 버리세요 그랬을 텐데 정신 차리세요. 전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어찌 스승을 배반해서 그런 짓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정신 차리십시오. 하지만 스승의 아내는 그 유혹을 반복하는 거예요. 시간이 흐르고 흘러서 스승의 무리가 귀사를 자기 어떤 집으로 이제 돌아오고 있어요. 그 순간에도 그 때를 놓치지 않고 계속 유혹을 반복하지만 아임사카는 넘어가지 않아요. 유혹을 하는데도 안 넘어가니까 스승의 아내가 열이 받아야 안 받아야? 에? 이제 사모님이 열 받았어요. 요 놈을 어떻게 죽여버릴까? 요 놈을 죽일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자. 그래서 머리를 쓴 게 뭐냐면 자기가 자기 몸을 자해를 합니다. 옷을 젖뜯고 몸에 상처를 내고 그리고 머리를 풀어 헤치고 눈물을 흘려서 우는 거야. 그러니까 스승이 와서 보니까 놀래요 안 놀래요? 자기 아내가 머리가 산발이 되어 있고 옷이 찢겨져 있고 몸에 상처가 나 있고 어떻게 된 거냐고 스승이 물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모님이 거기다 대고 뭐라고 그러냐면은 말도 마십시오. 당신이 길을 떠나고 난 이후에 저 나쁜 아임사카가 이쁜 나를 어떻게 해보려고 나려면 날마다 유혹을 거듭하되 내가 들어주지 않고 반항에 반항을 거듭하다 보니까 나를 이 모양 욕골로 만들었습니다. 스승이 열 받아요 안 받아요? 받아 안 받아? 받아요. 속이 뒤집어진 거야. 그러니까 이 스승은 이놈을 죽여버려야 되겠는데 실력이 출중해.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스승이 간계를 씁니다. 이놈을 죽일 수 있는 방법은 내 힘으로 죽일 게 아니고 내 머리를 죽여야 되겠다. 그래서 아임사카를 불러옵니다. 그리고 아임사카에게 점잖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임사카여, 넌 참 훌륭하구나. 너의 실력은 이미 나를 능가하는 실력을 가졌구나. 이제 너의 수련의 마지막 단계, 이 마지막 단계만 뛰어넘으면 너는 이 세상에 최고의 진리의 중심에 있을 수 있는 존재가 될 것이다. 무엇입니까? 지금부터 100명의 사람을 생명을
살해를 해서 그들이 손가락으로서 목걸이를 해서 걸어라. 그 100명의 생명을 살해를 해서 목걸이를 완성하는 순간에 너의 돈은 완성될 것이다. 그러니까 아임사카는 그 스승의 말씀을 의심을 안 해. 의심을 하지 않고 그때부터는 살인마로 돌변을 하는 거예요. 만나는 사람을 잡아서 죽여버리고 손가락을 하나하나 끼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몇 개를 꼈느냐? 99개를 꼈어요. 그래, 99명을 그렇게 만들어버리고 나니까 그 아임사카의 주변에는 사람들이 가야 안 가야? 가면 죽는 거야. 공포의 대상이야. 근데 그를 잡을 수도 없어. 왜? 무술이 출중하니까. 풀풀 나는 거야. 그렇지만 그 주변에는 사람도 하나, 누구도 하나, 털끝도 하나 나타나질 않으니까 아임사카가 사람을 찾기 위해서 혈안이 되지는데 나중에 누굴 찾냐면은 마지막으로 자기 어머니를 죽이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종교예요. 종교라고 하는 부분. 자기 어머니 생명이라도 걷어서 자기 도를 완성시키겠다는 쪽을 생각을 하는 거죠. 그 모습을 부처님께서 보시는 거예요. 부처님께서. 그 부처님께서 그 모습을 신통력으로 딱 보시고 이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부처님께서 그 앙굴리마라를 향해서 가기 시작합니다.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말해요. 부처님 그곳에 가시면 죽습니다. 그곳엔 살인마 앙굴리마라가 있습니다. 그는 인정사정이 없는 놈입니다. 만나면 모두가 다 죽음 뺏기는 더 이상 방법이 없는 대상입니다. 가지 마십시오. 부처님께서 뭐라 그래요? 걱정하지 마라. 열애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데 열애는 그 부분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그곳을 가세요. 자기 어머니를 죽여버려서 손가락으로서 목걸이를 완성을 하려고 하는 찰나에 누군가가 인기척이 나니까 앙굴리마라는 반가워야 안 반가워야? 어머니를 살려두고 딴 것으로서 완성을 시킬 수 있으니까 반가웠다는 거예요. 그 인기척이 나는 소리로 통해서 부처님을 향해서 막 쫓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다 대고 부처님께서 유유히 길을 가니까 앙굴리마라가 거기다 대고 하는 얘기가 거기에 섞어라. 너가 서라 이거야. 너 잘 만났다. 너 죽어야 된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거기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은 나는 열애는 이 자리에 이렇게 항상 서 있느니라. 너의 마음이 움직일 뿐이지 나는 결코 움직이는 것이 없다. 무슨 얘기예요? 내 마음은 항상 그대로 있다. 너 같은 놈에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생명이라고 하는 부분이 그 담보되려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존재가 아니라. 그 열애의 어떤 그런 이야기를 듣는 순간에 이 앙굴리마라의 마음이 달라지는 거예요. 무슨 소리냐? 너는 지금 가고 있고 나는 지금 너를 잡기 위해서 하고 있는데 어떻게 네가 가만히 있느냐? 내 마음은 지금 이 자리에 이렇게 머물러 있는 것이다. 변화가 없다. 너 마음이 급할 뿐이다라고 하는 부분의 내용을 듣고 앙굴리마라가 뭔가 샜다는 부분이 여유가 느껴지는 부처님의 모습에 감동을 합니다. 그리고 부처님의 설법을 들어요. 그 설법을 듣고 난 이후에 앙굴리마라가 뭐라고 생각을 하냐면은 부처님 말씀이 맞습니다. 진리는 부처님 말씀에게 부처님이 하시는 그 말씀이 진리인 것이 맞습니다. 근데 부처님 그냥 부처님 말씀이 맞긴 하지만 그냥 죽어주십시오. 왜? 나는 어차피 비린 몸이잖아요. 내가 어차피 99사람이나 죽였는데 무엇으로서 용서를 받고 무엇으로서 진리를 채울 수 있겠습니까? 그냥 어차피 비린 몸이니까 그냥 전 이렇게 해서 그냥 끝내고 말겠습니다. 그때 이제 부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은 그 죄라고 하는 부분은 두려울 게 없는 것이다. 너 한 마음으로 그 부분을 참회하면 그 부분은 없어질 수 있는 것이다. 순간순간 태이는 것이 인생인 것을 과거에 사로잡혀 새롭게 태일 수 있는 부분을 버리지 마라. 참 이게 의미 있는 이야기죠. 우리는 여러분 순간순간 태이는 거예요. 과거에 발목을 잡혀서 어차피 인생을 바꿀 수 없다라고 하는 쪽을 생각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과거는 과거로 흘려버리고 지금 이 순간 새롭게 태어야 되는 게 불자예요. 그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인 겁니다. 아시겠어요?
태인다라고 하는 것이 어머니 뱃속에서 나오는 것만이 태이는 게 아니야. 지금 이 순간 우리는 한순간 죽어가고 있고 한순간 다시 태어가고 있는 삶을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그 생명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호흡지간에 죽고 사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이 순간 숨 들어마시고 숨 내쉬는 순간에 죽고 사는 걸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이걸 잘 분석해보면 그래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너무 살을 배치지 말고 새롭게 태이라 이거예요. 안골리마라는 부처님의 말씀에 큰 희망을 얻습니다. 그리고 모든 걸 포기하고 부처님에게 귀에서 제자가 됩니다. 안골리마라는 참회합니다. 그리고 그 많은 비난을 받아가면서 부처님 제자로서의 삶을 평생을 살아가서 훗날 아라하나의 경지에 오른 분이 바로 안골리마라입니다. 내가 지금 이야기를 왜 하고 있느냐 하면 무조건 누군가가 종교를 한다고 그러거든 쫓아다니지 마라 이거예요. 이게 큰 문제인 거야. 바른 가르침을 주는 것만이 중요한 거지 나를 구렁텅으로 빠뜨릴 수 있는 부분들이 확률들이 이 세상에 너무나 많아요. 그런 거에 현혹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집을 팔아서 종교를 만드는 경우도 있어요.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들어와야 된다고 현혹하는 종교도 있습니다. 이번 생에 갖다 바치면 다음 생에 엄청나게 많이 받아먹을 수 있다고 현혹시키는 종교들이 무척 많아요. 근데 그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이야기가 맞는 것 같으니까 거기 빨려 들어가가지고 집안이 파가가 되지는 경우들이 우리 생활 주변에 무척 많지 않습니까? 부처님 당시부터 지금까지 아니 앞으로도 먼 미래에도 이것은 바로 진리를 진리답게 볼 수 있는 바른 스승을 선택해낼 수 있는 바른 지혜가 필요한 겁니다. 그러려면 뭐가 돼야 돼요? 욕심이 없는 삶을 살아야 돼요. 과욕을 삼가하라는 얘기예요. 소욕지족하라는 얘기예요. 소욕지족하라는 얘기예요. 적은 욕심으로써 족함을 알고 가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사기를 당하는 사람이 왜 사기를 당해요? 노력하지 않고 큰 거 얻으려고 하다 보니까 사기당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노력한 것만큼 갖겠다라고 하면 사기당할 일 있어요? 없어요? 종교도 마찬가지예요. 종교에 속아가지고 난리를 치는 경우들을 보면 죄는 졌는데 죄는 안 받고 싶고 업은 졌는데 업은 비껴가고 싶으니까 그냥 거저 해결해 준다 그러니까 눈 팔고 밥 팔고 갖다 바치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이 존재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욕심을 줄여갈 줄 아는 불자가 되죠. 그 다음에 신문정법하라게 정법을 들을 줄 알아야 돼요. 다른 법을 찾아다닐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되도록이면 그냥 거저된다라고 하는 부분의 가르침은 절대 의심해보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여러분 가끔 보면은 어디 물어보러 잘 다니죠? 예? 아니요. 안 다녀요? 네. 아이고 꽤 쓸만하네. 물어보러 가더라도 정신을 차리고 가라 이거예요. 근데 꼭 보면 본인이 답을 다 가져가요. 심지어는 스님한테 올 때도 답을 다 가지고 와요. 근데 꼭 와서 하는 얘기 보면 사기를 당할 짓을 해요. 그 저한테 주로 오면 내가 뭐라고 얘기를 해주냐면은 열심히 기도하세요. 기도하면 답이 다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럼 거기다 대고 또 바짝 다가와서 뭐라고 그러냐면 그거 말고 딴 건 없나요? 꼭 그걸 물어봐요. 그거 말고 딴 건 없나요? 거기다 대고 뭐를 해줘야 돼? 그거 천도제라도 한 돈 천만 원짜리 지내. 그래 주길 바라는 게. 그래서 또 천도제를 큰 걸 지내라는 뭔지 알아요? 좀 싸게는 안 되나요? 뻔한 부분 아니에요. 이게 뻔한 부분. 그런 거에 스스로 속을 짓을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어요? 네. 어떻게 하면 돼? 기도하면 돼. 절에 열심히 다녀서 기도하면 답이 어디에 있어요? 자기 마음 가운데에서 답을 다 구할 수 있는 겁니다. 허공에서 열매를 따려고 하지 마라 이거. 쉽게 얻으려고 하는 부분, 어려움이 왔을 때 그 문제를 쉽게 풀려고 하는 부분이 욕심 때문에 자기 스스로가 사기를 당할 수밖에 없는 결과를 가질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하라 이게. 그 여러분들이 꼭 이 부분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여설 수행하라. 이거. 일단 자기 것으로 만든 법문을 내 거로 받아들이라 이거야.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 써먹어야 돼. 법문을 들었거든. 그 법문을 이루 듣고 그냥 말은 따발거리고 하는데 행동을 안 하면 아무런 가치가 없어요. 그죠?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는 법문을 들어라.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는. 그래서 머리로 이해하는 부처님의 말씀은 남의 목장에 소를 세는 격이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내가 행동으로 옮길 줄 아는. 그래서 많은 법문을 듣기보다는 적지만 실천해낼 줄 아는 불자가 되라. 적지만 실천할 수 있는 불자. 그거 여러분 별로 어려운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돼? 집에서 생활하는 부분을 구분하지 말아요. 설거지를 한번 하더라도 무슨 마음으로 설거지를 하면 돼? 즐거운 마음으로가 아니고 그걸 누구를 위해서 설거지를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잖아요. 그죠? 내가 설거지를 하는데 누구를 위해서 설거지를 하느냐에 따라서 기분이 달라요. 딱 한 가지만 기억하면 돼. 남편을 위해서 설거지를 한다고 그러면 그 기분이 달라져. 남편을 위해서 남편 밥그릇을 씻는다고 생각했을 땐 남편이 어저께 월급 봉투 두둑하게 갖다주는 남편을 기억하면은 뽀득뽀득 씻고 싶어. 그죠? 아, 그래 안 그래요? 그런데 어저께 술 먹고 와갖고 살림 깬? 어저께 술 먹고 와갖고 살림 깨버리고 살림 잘하고 있는 나한테 그저 있는 모함 없는 모함 다 해가지고 속 터춘 남편 생각하면 뿌득뿌득 씻어져 안 씻어져? 이게 똑같은 그릇을 씻는 건데 이렇게 기분이 달라. 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부처는 어디에 있어요? 여러분들이 마음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 마음을 한 마음으로 하는 게 어떤 마음이 좋은 거예요? 이것은 부처님에게 공양으로 올리기 위한 그릇을 씻고 있다는 생각을 갖고 설거지를 해보라는 얘기예요. 에? 집에서 설거지를 할 때 남편 밥그릇을 씻을 때도 내가 부처님에게 공양 올리는 마음으로 이 부처님에게 올리는 공양을 담기 위해서 내가 설거지를 한다는 생각을 갖고 해보라 이거예요. 부처님이 내려다보고 계신다는 생각을. 그렇게 남편을 공경을 하면 그 남편은 절대 딴짓 못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남편이 눈을 뜨고 보는 것만이 확인되는 게 아니야. 뭐가 들어가면 돼? 염력이 들어가면 감동하게끔 돼 있습니다. 아시겠어요? 근데 오늘 우리들이 보면 실질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뭘 원해? 마음을 원하거든. 마음을. 꽃다발 하나 이렇게 사갖다 줘도 그게 마음이 들어간 건지 안 들어간 건지가 더 궁금해. 꽃다발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래요 안 그래요? 이게 누구 마음이? 부처님 마음이야. 그래서 모든 존재에게 행을 베풀어 실천할 때는 부처님에게 공양 올리는 기분으로 해보라 이거예요. 그럼 즐거워지게 돼 있어요. 그런데 보면 법당에서 법당에서 이걸 닦을 때는 너무 즐거운데 저 식당에서 설거지를 하면 괜히 기분 나쁜 거야. 여기 있는 분들 빼놓고. 그 얼마나 어리석은 거야. 그거. 저 식당에 가서 설거지를 하는 것은 어떤 거예요? 수많은 부처님을 위해서 공양 올리는 거야. 수많은 부처님을. 왜? 부처 안 된 걸 부처 되게 만드는 행위니까 얼마나 좋아. 그죠? 아, 그래 안 그래? 아유. 그런 마음으로 바꿔보라 이거예요. 저 밑에 지금 설거지를 하는 데 가서 설거지를 뽀득뽀득 하면서 이게 부처님 공양 그릇이라고 생각하고 설거지를 하면 그것이 이 법당에서 부처님 무릎 팍 깎는 것보다 더 큰 공덕이 될 수 있어. 이걸 좀 알아보라 이거. 집에서 설거지를 한번 하더라도 그와 같은 마음으로 살아보라 이거. 이게 어떤 거예요? 바로 여설 수행하는 거야. 법문을 들었거든 그 법문을 행동으로 옮길 줄 아는 게 멀리 있는 거 아니야. 가끔 내가 근기를 맞추느냐고 설거지를 하는 데 가서 힉 한 바퀴 돌아. 그리고 누가 하는지 내가 눈동자 다 찍어. 앞으로 이런 것도 필요 없게끔 해야 돼. 그죠? 이런 것도 필요 없게끔. 중이 지가 알면 그만이지 알거나 말거나 무슨 상관이 있어. 주지가 그걸 보든 안 보든 무슨 관계가 있어. 나는
부처님 모시는 마음으로 설거지 했으면 그걸로 끝이야. 그걸 이미 공덕이 된 거고 그걸 이미 수행이 된 거란 얘기입니다. 응? 이런 마음으로 살아보자 이거. 그게 여설수행이야. 어저께는 와줬는데 오늘은 왜 병이 났나, 왜 안 내려오는 거야, 뭐 이런 부분. 여기 말고 딴 데서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 목적을 분명히 하라. 그 다음에 사유기의하라. 즉 들은 법문의 뜻을 잘 생각해서 내 것으로 만들어. 똑같은 이야기가 반복되는 것 같아도 여러분들이 이 법문을 듣는 부분 그냥 재미삼아서 듣기보다는 하나라고 하더라도 반드시 실천해낼 수 있는,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열심히 수행해야 돼. 열심히 정진하지 않으면 안 돼. 그래서 되도록이면 절에 오셔서 법문을 듣고 기도를 한 부분이 여러분들이 실생활, 가정에서나 사회에서나 절에서나 항상 그것이 행동으로서 꽃이 피어지고 열매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열심히 정진하는 불자들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오늘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모처럼 맞은 일요일에 함께하신 여러 신도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10월 21일 날은 바로 우리 삼문사의 38주년 창립 기념 법회가 있는 날입니다. 21일 법회에 많이 동참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이날은 아마 그 총무장 스님을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동참한 가운데 법회가 이루어질 계획이고, 주변에 있는 많은 분들에게도 권선을 하셔서 여법한 법회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1일 날 저녁 7시에 한림대학교 1승 아트홀에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효에 대한 얘기를 잠깐 언급을 했는데, 부모은 중경이라고 하는 그 노래를, 부처님 말씀을 노래로서 표현을 하는 합창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그 많이 주변에 있는 분들 좀 동참하고, 여러분들도 많이 동참을 해서 여법반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청사초롱등을 지금 많이 이렇게 달고 있습니다. 오늘도 아직 그 법회가 끝나고 난 이후에 청사초롱등을 다는 작업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많이 좀 동참을 해주시고, 이 청사초롱등이 음력 초하루날 그 점등식을 할 계획입니다. 미리 건선도 하시고 또 많이 접수를 하셔서 여법한 행사가 되고 또 여러분들 스스로에게는 큰 공덕이 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어지길 바랍니다.